커요. 저도 그런 적은 있었다. 아, 내가 왜 젠더인, 그러니까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젠더여가지고 후회한 적도 없고 그랬거든, 솔직히. 난 솔직히 그랬어. 난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왜 젠더일까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 왜냐면, 아, 이렇게라도 내가 여자로 살수 있는 거에 대해 만족을 하고 살았거든, 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젠더인 거에 대해서야 한 번도 원망이나 이런 건 해본 적은 없었어, 솔직히.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가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이렇게 상황이 돼버리면 그런 생각은 들어. 내가 젠더 이미 저 사람한테 미안해지는 건 있어. 그냥 내가 일반 평범한 여성이었으면 저 사람도 정말 겪지 않을 이런 상황들과 정말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는 건데, 안 들어도 될 텐데,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젠더이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도 살짝 벅차할 때가 있는 걸 알아요, 저도. 그런 거를 저도 느껴요. 뭐든, 정말 1부터 열이든,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제가 목소리가 굵잖아요. 굵은데, 이렇게 말을 오래 하다 보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얼마 전에 썰을 들려드리면요. 제가 이 썰은 남자친구 없으니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거든요. 얘기해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야방을 했어요. 그 유튜브 넘어오기 전에 아프리카에서 야방을 했는데, 야방을 하면서 이제 내가 방송 장비가 있으니까 삼각대랑 카메라가 있고 조명이 이렇게 다 있고 하니까 누가 보나 그냥 쟤는 방송하는 애구나를 다 알죠, 사실. 다 알죠, 사실. 근데 이제 그한 공간에 있던 우리 말고 다른 손님 중에 한 분이 내 방송을 찾아봤나 봐. 찾아봤나 봐. 근데 방송 제목에 트렌드센터 이런 게 써져 있었는데, 이제 그 손님이 너무나 다 들리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 방송 찾았다면서. 저 사람 방송 찾았다면서. 대박 이러면서 막저 사람 트렌드센터래 이러면서 이제 지네끼리 수군거리는 얘기가 남자친구하고 내 얘기에 너무 들리는 거야. 방송 중이었는데. 나는 방송 중이었고 남자친구는 앞에서 밥을 먹고 있었거든. 근데 그런 얘기 대화 내용이 너무 우리한테 다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솔직히 너무 민망스러워하더라고. 그게 내 눈에 보이더라고. 그때 내가 느꼈지. 그래가지고 그럴 때참 씁쓸해요, 저도. 그러고 나서 다 남자친구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다 남자친구를 쳐다봐요. 쟤는 뭐 하는 애야? 쟤는 남자 좋아하는 애인가 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스러워요, 저는. 그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 날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말은 못하겠고, 제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해드릴 거고. 하여튼 지금 남자친구랑 사실 결혼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남자친구랑. 지금 남자친구가 지금 1년 됐거든요.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남자친구도 저도. 결혼을 하려고. 이제 방송에서 이 얘기는 진짜 처음 하는 거야. 아예 처음 하는 거야. 방송, 방송, 뭐 아프리카에서도 얘기 안 했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번 하려고 둘이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려고. 그래서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많이 느꼈어요, 솔직히. 아, 내가 젠더임으로써 저 사람한테 진짜 많은 고통을 주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지금 우선 민증이 1번이거든요, 뒷자리가.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지는.
지는 이제 나를 나랑 살고 나랑 만나면서 나를 젠더인 거를 크게 신경 안 쓰니까 쟤는 아무 생각 없이 나한테 혼인신고서 쓰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주민번호가 일자니까 결혼이 안 되잖아. 그 내가 얘기를 했어. 나 호적 바뀌어야 된다. 지금 호적이 안 바뀌는 상태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 네, 맞아요. 까칠라님. 했더니 그때 제가 아 이러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진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많이 복잡하진 않아요. 그때 조금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애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근데 처음에 옛날에 술 먹으면서 처음에 술 먹으면서 남자친구가 저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는 최고의 이상형이 뭐였냐면 진짜 좋은 엄마였대요. 좋은 엄마가 돼줄 사람이 필요했대요. 지는 그게 이상형이래요. 그리고 최고의 꿈이 가정을 꾸리는 거래요. 그게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난 지 반년 조금 지났을 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상형이 정말 좋은 엄마, 정말 좋은 와이프고, 최고의 꿈이, 좋은 가정을 이루는 거래요. 그때 진짜 뒤통수로 뭐 맞은 것 같았어요, 저. 진짜 마음이 찢어졌어요, 저는. 아, 진짜 나는 그 평범한 것도 못해주는구나. 전 한마디도 안 했어, 그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꺼내요, 저한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태까지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에 애가 없다고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절대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지는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여자가 애를 안 좋아하면 절대 사귈 의향도 없었대요. 지는 여자가 애를 싫어하고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결혼해서까지 그 여자랑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대요. 살면서. 정말로.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지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땐 내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정말 아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면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까. 아니 남자나 여자나 내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고 행복한 가족 꾸리는 게 여러분 힘든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굉장히 평범한 일이에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엄마 아빠가 된다는 거는 너무나 흔한 일이고 너무나 평범한 일이에요. 근데 그 평범한 거를 내가 해주지 못하니까 그때 확 느끼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젠더로 살면서 여자로 살면서 내가 한계가 부딪히는 일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어요. 제가 그냥 입양도 하고 하면 되지. 결혼은 내가 빨리 호적 바꿀게. 호적 바꾸고 하면 되지. 그러면서 얘기한 게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너 만약에 부모님이 너네 부모님이 너 나를 얼마나 반대를 할지 모르겠느냐. 근데 사실 반대할 거 뻔해요. 반대할 거 뻔해요. 여러분 이거는 나를 떠나가지고 제가 만약에 자식이 있는데도 이러면 저는 진짜 가만 안 냅둬요. 내가 젠더인데도 내 아들이 어디서 젠더 데려가서 결혼한다 그러면요. 저는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뛰어다니면서 말릴 거예요. 내가 젠더인데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느 부모님이 좋다고 박수를 칠까요? 과연 어느 젠더 아니 어느 부모님이 젠더를 자기 아들의 와이프로서 며느리로서 받아들일까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한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도 되실 분들이겠지만 생각을 한 번만 해보세요. 내 아들 자식이 트랜스젠더라고 데려와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심정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거를 이해를 해요. 100% 이해해요. 진짜로. 100% 이해해요. 이해를 못할 수가 없죠. 당연히. 사랑이님 어서오세요. 저는 무조건 이해를 해요. 어떻게 내 자식이 데려왔는데 트랜스젠더를 데리고 와?
하지만 그거를 찬성해 줄 부모님들은 얼마 안 돼요. 지미춘님, 리아이. 내가 그랬었다. 남자친구한테. 너네 부모님이, 너네 가족이 나를 극구 반대를 하고 난리 나면 어떡할 거냐. 어?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남자친구가 저한테 진짜로 한마디를 딱 한마디 했어요.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 속이고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가족이랑 연애 끊을래 이러더라고요. 전 그때 느꼈어요. 아, 진짜 조심해야겠구나. 모든 거를. 내가 젠더로서 살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원망한 적도 없는데, 아, 진짜 이럴 때 오는구나. 내가 나 하나 좋아함으로써 가족까지 연 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구나를 딱 느끼더라고요. 물론 안 그러겠죠. 물론 안 그러겠죠. 지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지도 지금 살아가는 마음이 크고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설마 그러겠어요. 근데 정말 나랑 결혼하려면 연까지 끊어야 된다는 이 남자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 나랑 결혼을 하려면 가족과의 인연까지 끊으면서 결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남자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애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애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여름에 해수욕장 많이 놀러 다녔거든요. 애기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애기만 보고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애기만 웃으면서, 아빠 미소 지으면서, 이러면서 보고 있어요. 너무 이쁘대요. 그렇게 애를 좋아하는 남자예요. 네. 그리고 지나가는 애들, 저기 뭐야, 먹고 싶다 이렇게 하면 사다 주고 그런 애예요. 남자애가, 저 남자가. 놀이동산을 갔는데, 그왜 그거 알아요? 엄마들이 조금, 억척스러워지잖아요. 억척스러워지니까 애들 그 머리띠 있죠? 놀이공원 가면 이렇게 머리띠 팔잖아요. 그걸 사서 주더라니까요, 애들한테. 애기가 너무 이쁘다고. 그만큼 애를 좋아해요. 지나가는 애 보면, 그냥, 무슨, 뭐, 정신 팔린 새끼처럼 애만 보면서 웃고 있어요. 애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뭐, 내가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그래서 얘가 나한테 몇번그 이후로도 두번 정도를 얘기했어요. 두세 번. 그때는 그냥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근데, 난첫 번째도 다 기억해. 첫 번째도 워터파크를 갔는데, 애 아빠가 이렇게 애를 안고 같이 파도도 놀고 온천에서도 애기 같이 놀아주고 그런 모습을 보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도 애 갖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씨발 뭐래 또 이래가지고 수영하고 그냥 놀았어요. 모른 척하고. 그날 또 저는 자기 전까지 진짜 마음이 안 좋죠. 그렇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차 얘기했었어요. 차를 바꾸려고. 아, 차 얘기 아니구나. 놀이동산 갔을 때다. 놀이동산 갔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도 너랑 애 낳고 유모차 끌면서 놀이동산도 오고 싶고 그렇다.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진짜 막 눈물이 날것 같은 것 같아. 나도 애 낳고 유모차 끌고 오고 싶다. 나도 진짜 좋은 아빠가 될수 있는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우린 그럴 일 없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때 진짜 막 눈물이 날것 같은 거야. 속상해가지고. 우린 그럴 일 없겠지 하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이 남자한테 평범한 것도 못해주는 년이구나. 그런 생각에 막 눈물이 날것 같더라고요, 그날. 세 번째 때 내가 진짜 개폭발했어요. 세 번째 때 존나 지랄했어요, 진짜. 차를 바꾸려고 그 남자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제 입장으로서는 제 입장이 맞고. 이 남자가 애 얘기하는 게뭐 잘못된 거니? 어? 맞잖아. 그래가지고 세 번째 때 차를 바꾸려고. 차가 지금 저희가 경차 몰아요. 그래서 차를 바꾸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무슨 차를 바꾸냐, 이 서울 차 운전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차를 SUV로 바꾸자. 좀큰 걸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SUV로 바꾸자. 이랬어. 그때 나한테 그러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애가 생기면, 애가 입양을 하든 뭐거든, 애가, 생기면 나중에 카시트도 깔아야 되고, 그리고 애들 있는 집은, 저기 뭐야, 경차 몰면 위험해. 막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내가 너무 속상해서 화를 낸 거야, 얘한테. 야, 이러면서, 씨발, 진짜 지겨 죽겠다면서, 내가.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야, 애 없어. 무슨 애가 있어. 이러면서, 너애 좋아하는 거 알아. 나도 애 좋아해. 예. 나도 놀이동산 가가지고 유모차 끄는 엄마 보면 존나 부러워. 세상 부러워. 나도 애기 있고 싶어. 나도, 워터파크 가서 애들 데리고 가서 놀고 싶다고. 나도 짜증나. 그만해. 이러면서, 야, 너 내가 애못 낳는 거 몰라. 이러면서, 예, 나도 너랑 평범한 가정 꾸리고 싶어. 그만하라고. 나도 진짜 지겨 죽겠다. 안 되는 걸 네가 나한테 얘기하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존나 성질을 냈어, 내가. 진짜로. 나도 애 갖고 싶어. 그만하라고. 진짜 짜증나니까. 이 지랄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 남자, 알겠어. 하고 그때 이후로 나한테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지금까지. 근데, 언제 한번 내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진짜 화가 나가지고. 씨발 대리모라도 하라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아니면 너 어디 가서 그냥 딴년 붙잡고 애라도 하나 나와라. 내가 그랬어. 진짜 화가 나가지고. 어제 얘가 이건 남자친구 모르는 얘긴데 남자친구 핸드폰에 그게 있더라고요. 입양하는 방법서부터. 지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어. 입양하는 방법서부터 다 알아봤더라고요. 이거 얼마 전에 안 일이에요. 입양은 어떻게 절차를 밟고 뭐 이런 거를 혼자 알아봤더라고요. 좀 모른 척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저도 마음 지치고 너무 속상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사실. 뭐, 이게 무슨 화를 낸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될 일이 아니니까. 저라고 안 해봤겠어? 저도 애 낳는 수술까지 다 알아봤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랬지. 저라고 안 알아봤겠어요? 애 낳는 수술이 또, 요즘에, 무슨 뭐, 하고 있다는 둥, 무한둥 하니까 저도 애 낳는 수술 안 알아봤겠어. 애 낳는 수술 저도 알아보죠. 말도 안 되는 자궁 이식부터 다 알아보죠, 저도. 저도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서로 곪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서로 곪아가는 거예요. 별 생각 다 해봤죠. 저도 남자친구도 지금 그럴 거예요. 남자친구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은 고민은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남자친구랑 저랑 결혼하란 법도 없어요, 사실. 사실은 남자친구랑 나랑 결혼하란 법이 어디 있어? 이 남녀는 1시간 뒤를 모르고 내일을 몰라, 원래. 원래 그런 거야. 내가 남자친구랑 내일 헤어질지, 내일 모레 헤어질지, 1시간 뒤에 헤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남녀는 아무것도 몰라요.